지난 6월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. 수업 시간 학생을 훈계하던 중 폭행을 당한 건데요. 놀랍게도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반 학생 B군에게서 얼굴과 몸 등을 맞아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. 아픈 것보다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맞았다는 수치심이 더 컸다는 피해 교사 A씨. A씨는 교권 침해 사안이 생기면 열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포기했습니다. 폭행을 한 학생의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빌미삼아 고소하면 맞고소가 되는데 교사에게는 이 과정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우며 이 사건으로 학교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.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경과 중인 교사 A씨.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